SM엔터테인먼트가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감사 자리를 소액주주를 끌어모은 사모펀드에게 내줬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SM 저격수를 자처한 만큼 앞으로 SM 사업 방향은 물론 논의 중인 카카오로의 매각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예상된 결과는 맞습니다만 예상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서울 성동구 SM엔터 사옥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당초 SM과 사모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간의 뜨거운 표대결이 예상이 됐습니다. 얼라인 측이 지배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면서 회사 측에 맞서서 독자적인 감사 후보를 주주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주주총회 직전에 사측의 감사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를 하면서 이 안건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대신 얼라인의 후보에 대해서만 표결이 진행됐고 출석 주주 803만여 주 가운데 653만여 주의 찬성표를 얻어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사내이사 후보 역시 사퇴를 하면서 오늘 주총은 그야말로 얼라인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분율만 보면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쪽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프로듀서와 특수관계인까지 합하면 지분율이 18.88%에 달하는 반면에 얼라인 측의 지분율은 0.91%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 하지만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시에는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법상 3% 룰이 복병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덕분에 얼라인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호 지분 모시기에 힘을 쏟았는데요. 네. 마침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 사모펀드에 손을 들어주면서 얼라인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또 소액주주의 표심까지 모두 얻어내는 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모펀드의 전략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매각 이슈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네, 지금 카카오가 SM의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SM은 커지는 주주 목소리, SM 입장에서도 커지는 주주 목소리는 좀 부담일 수 있겠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덕분에 대주주인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으로의 일감 몰아주기가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매각의 호재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 유상증자가 되고 이수만 쪽으로 기울였을 때 카카오와 이수만은 둘 다 윈윈이 되는 거였는데 주총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카카오 쪽에서도 약간 끌끌게 된 거죠. 사실은. 매각 쪽에서도 그 라이크 기획 이슈가 제일 좀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어느 쪽으로 팔리든 간에. 카카오나 E&M 쪽에서는 그게 돈이 덜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그 상하는 입장에서야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죠. 한편 오늘 소식에 SM의 주가는 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주가만 보면 시장은 우려보다는 기대의 무게를 더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다른 측면이 있지만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